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노을공원. 한 무리의 방문객들이 공원 입구에 모였습니다. 한껏 들뜬 분위기 속에 아이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반딧불 보러 왔어요. 반짝거리는 게 막 날아다니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도시에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행사를 한다길래 아이와 같이 왔습니다. 도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반딧불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참여했지만 어른들의 기억 속에는 친근한 기억입니다. 우리 매일 잡고 놀고 그랬거든요. 반딧불 잡고 놀고 맨날 그런 추억이 지금 와서 보니까 행사에 오니까 되게 보고 싶네요. 그렇게 더 설레는 마음으로 방사를 기다리는 동안 반딧불이에 대한 간단한 교육은 필수. 처음으로 반딧불이를 만난 동심은 참을 수 없는 궁금증에 목을 빼고 선생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반딧불이가 과연 어떻게 자라고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실제로 보실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저 안에서 키우고 있는 것을 내놨습니다. 맑은 물에서 자라고 깨끗한 이슬을 먹어 청정 지역에서만 사는 반딧불이. 때문에 반딧불이의 존재는 서울시가 환경 생태 도시임을 인증해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흥미진진했던 교육이 끝나고 차례대로 버스에 올라 반딧불이가 방사될 생태 서식처로 향합니다. 네, 반딧불이가 요즘 많이 사라졌는데 반딧불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손에 들린 반딧불이가 짝짓기를 하고 자연 번식으로 안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앞으로 최소 4년. 서울이 반딧불이 살 수 있는 생태 도시가 되기까지 앞으로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생육을 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먹이가 되는 그 물달팽이나 우렁이들이 잘 서식하고 있는지도 이제 함께 보면서 서식 환경을 보다 이제 반딧불이가 살 수 있도록 개선을 조금 더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반딧불이 방사 행사는 앞으로 서울 각지에서 7월 초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천연기념물이 된 반딧불이. 서울 곳곳에서 화려한 빛의 군무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TBS 리포트입니다.